이석규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선배 후배 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들의 모든 그런 도움 받아서 지금 잘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역은 뭐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 이렇게 훌륭한 또 이 선배님이 하시는 작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었을 때 두 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경궁 씨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비밀의 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담 역할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서지담이라는 친구는요, 되게 자유롭고 활발하고 호기심이 강한 친구고요. 소녀탐정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문에서 사도세자 이선영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에서 한석규 선배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연기자분들 그리고 동료 연기자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비밀의 문에서 최재공 역할 맡은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재공은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영조와 정조 유일하게 두 왕을 섬긴 굉장히 충직한 신하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드라마 속에서는 세자 이선 옆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오른팔 역할 면모도 있고 드라마 속에 가상 인물을 맡았는데 그래서 조금 처음에 대본을 읽고 서지담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서지담이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완전히는 다 모르겠지만 작가님과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좀 서지담이란 아이는 좀 자유롭고 호기심 많고 어느 일이든지 좀 행동으로 하는 그런 아이라서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